제가 그냥 조금 자랑을 해보자면은 먼저 첫 번째로 2년이 지난 지금 2억이 넘게 올랐어요. 대박 아닙니까? 안녕하십니까, 재벌입니다. 오늘은 제가 차보다 왜 집을 먼저 사야 하는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무리해서라도 집을 살 수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더욱 많이 벌 수 있습니다. 요즘 집 사는 거 정말 하늘의 별따기잖아요. 특히 서울, 수도권, 뭐 역세권 이런 데는 정말 말도 안 되죠. 난 모은 돈도 없는데.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젊을 때 내가 타고 싶은 차라도 타자, 어차피 지금 모은 돈도 없는데 뭐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떻게든 되겠지,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. 하지만 지금 제가 30대 중반이 넘어서고 있는 지금, 20대 때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도 지금까지도 집이 없어요. 그런데 차는 있어요. 그것도 외제차로 월세 살면서. 참 아이러니하죠. 저도 27살에 차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34살 때까지 먼저 K5, 그다음에 5시리즈, 그다음에 제규어 F타입, 아우디 SQ5, 그리고 디스커버리 4, 마지막에 7시리즈까지 몇 대를 바꾼 거냐? 7년 동안 6대를 바꿨네. 전부 할부 리스로요. 그것도 월세 살면서. 얘도 업그레이드는 있었어요. 월세를 계속 비싼 곳으로 옮겨가면서. 거의 차에 미친놈이었네 완전.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큰 돈이 들어오는 줄 알았고, 또 혼자 살다 보니까 지출이 많이 없잖아요. 저는 이 지출이 평생 가는 줄 알았어요. 제가 카푸어 생활을 끝내야 된다, 이건 미친 짓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건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어요. 결혼하고 1년간 원룸에 살았습니다. 특히 차 리스비에다가 월세에다가 보험료, 그 다음에 기름값, 품위유지비, 각종 세금 등등 그냥 돈이 바닥으로 줄줄 샜어요. 돈을 버리고 다녔던 거죠. 결혼하고 원룸 월세 살면서 스스로에게 자책을 엄청 많이 했어요. 아, 이 차들 안 타고 돈 모았으면은 진짜 더 좋은 집에 살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, 만약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 원룸에서 살아야 되나? 나는 괜찮은데 우리 가족은 안 돼, 우리 아이는 안 돼, 이런 생각이 엄청 세게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정신 차리고 갑자기 집에 꽂히게 된 거예요. 일단 제가 먼저 한 건 기본 자금이 얼마 없으니까 대출이 70% 나오는 곳을 찾아보자, 그리고 서울은 말도 안 되니까 수도권 중에 괜찮은 지역을 한번 찾아보자, 이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부동산 돌아다니고 주변 부자분들에게 상담도 듣고 공부도 하고요. 지금 내 자금이 어느 정도 있고 대출을 풀로 받아서 집을 사면 오를 만한 지역이 어디 있을까,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월세 살고 있는 이제 오피스텔에 보증금에다가 7시리즈를 진짜 눈물을 머금고 팔았죠. 손에 엄청 박으면서요. 풀 대출까지 켜보니 3억에서 4억까지 아파트는 가능하더라고요. 여러분 갑자기 집에 꽂히잖아요. 그러면 차 살 때보다 더 심각해요.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제 주변에 있는 걸 다 처분해버리고 용인 수지에 있는 이제 아파트를 구입을 하게 됐어요. 4억짜리를 그것도 일주일 안에 다 처리가 됐어요. 제가 원래 성격이 엄청 급해가지고요. 당연히 대출 빚이 엄청나고 은행이 거의 다 사준 거긴 하지만 막상 이사가는 날에 눈물이 나더라고요. 와,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파트에 살아보는 거였거든요. 더 좋은 건 우리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파트에 살게 되는 거예요.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거든요. 그리고 와이프도 어디 가서 아파트 산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. 예전엔 쪽팔려가지고 원룸 산다고 말도 못하고 비참했죠. 그리고 내 집이 하나 있다는 게 엄청 마음이 든든합니다. 7시리즈를 팔고 티볼리를 샀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되게 편안했어요.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집은 자동차와 다르게 감가상각보다는 세월이 흐를수록 집값이 오를 가망성이 더 커요. 당연히 누가 봐도 집값이 떨어질 만한 곳을 사면 안 되겠죠? Nope. 저는 주위에서 얘기하는 하우스푸어에 가깝게 집을 샀고, 그리고 원금과 이자도 장난이 아니에요. 그리고 재산세도 나간답니다. 그런데 이 돈은 어떻게든 갚아지더라고요.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돈을 합쳐도 7시리즈 리스비보다 적답니다. 하, 내 미친놈이었지. 그래서 어떻게든 갚아지니까 여러분들에게 무리해서라도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집을 먼저 사라고 하는 거예요. 당연히 돈이 있으시면 서울이 더 낫겠죠? 이 비싼 내 집을 사는데 공부와 발품은 정말 필요합니다.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에게 이 기회와 행운은 주어지지 않겠죠? 당연히 분양받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뭐 그게 가망성이 막 높진 않잖아요. 그래서 오를 만한 지역을 사라는 건데, 뭐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집을 보시면 꼭 호가를 보지 말고 실거래가를 보면서, 아, 최근 몇 년간 어느 정도나 올랐는지,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것 같은지, 뭐 이런 거를 이제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, 집 인테리어에 반해서, 집 분위기에 반해서 덥석 사면 안 돼요. 주변 환경을 보셔야 돼요. 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, 앞으로 개발이 얼마나 될 것 같은지, 주변의 상가라든지 큰 마트 뭐 이런 것들이 걸어서 갈 수인지, 아니면은 차를 타고 몇 분 정도 걸리는지, 이런 것들을 확인을 꼭 하시고, 학군이 있는가 없는가, 꼭 내가 수도권이 아니어도 지방에 오를 만한 지역, 이런 것들도 잘 확인을 하세요. 무조건 서울에 산다고 또 다 답은 아니거든요. 저는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했었어요. 그래서 내린 결정이었고요. 덜렁이 여러분들도 무조건 그냥 집 가서 막 집이 뭔가 새 것 같고 인테리어도 잘돼 있고, 아, 여기 살면 내가 행복
행복하겠다 요런 잠시 꿈에 빠져서 바로 덥석 질러버리면 안 됩니다. 이건 진짜 충고예요. 집 분위기가 별로 안 좋고 좀 낡고 했어도 이게 오를만한 가치가 있고 주변 환경이 괜찮다, 나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 거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 오를만한 가치가 있는 집으로 사셔야 돼요. 근데 만약에 나는 여기를 사서 평생 살 거다 그러면 상관없죠. 어느 지역이든 나는 평생 인테리어하고 딱 들어가면 되니까. 4억짜리 집 산 게 뭐가 자랑이냐, 아유 뭐 겨우 그거 사놓고 자랑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, 제가 그냥 조금 자랑을 해보자면은, 먼저 첫 번째로 2년이 지난 지금 2억이 넘게 올랐어요. 대박 아닙니까? 여러분 2년 동안 그냥 2억이 올랐어요. 야 이거 이 돈 어떻게 벌어 일만으로 해서. 진짜 차값은 뚝뚝뚝 떨어졌었는데 팔 때마다 진짜 장난 아니고 차에 미쳤어가지고. 그 이후에 마음이 편안하고 나니까 두 번째로는 G80하고 5시리즈를 샀어요. 그러니까 결국 티볼리만 타다가 더 좋은 차 두 대가 생겨버린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집이 있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 인정해주는 분위기 있더라고요. 제가 좋은 차 탈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. 아 제가 또 무리해서 샀네, 저 유지 어떻게 하려고, 아 저 한순간인데. 하지만 집을 사니까 많이들 좋아해주고 오히려 기뻐해 주더라고요. 결국엔 지금은 하우스 푸어에다가 카푸어까지 돼버렸어요. 잠깐 내가 이런 걸 설명하려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닌데 이렇게 돼버렸네. 좋은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, 제 생각엔 결국 월급이나 사업만으로 큰돈 벌기 힘든 세상에 부동산이 꼭 답은 아니지만 재산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의 핑계도 되게 많아요. 먼저 나는 극강의 흑수저다 이런 분들은 진짜 미친 저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당연히 열심히 일도 하고 잘도 해야겠지만 저축이 중요합니다. 기본 자금이 있어야 되거든요. 이 돈은 적당히라도 모으세요. 나머지는 은행이 어떻게든 도와줍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미 집값이 너무 올랐다 이런 분들이 많죠. 그런데 미래에 가보세요. 그럼 지금 집값이 제일 쌀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그냥 당장 사세요. 오를만한 지역으로. 뭐 나중에 또 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거긴 한데 결국은 오르더라고요. 그리고 세 번째, 젊을 때 좋은 차 못하면 나중에 정말 못한다. 제가 이게 제일 후회하는 부분이에요. 전 젊을 때 좋은 차를 많이 타봤잖아요. 제가 그때 차를 안 타고 돈을 모았더라면 지금 용인 수지가 아니고 분당에 집을 사지 않았을까. 제 주변 부자분들이 그때 당시에 저한테 전세 끼고라도 꼭 분당에 집을 사라 그랬거든요. 제가 2억 오르는 동안 분당은 3억에서 4억이 올랐더라고요. 야 그때 거기 살던 분들은 지금 얼마를 버는 거야. 아,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, 돈을 더 모았어야 되는데, 버스 지하철 타더라도. 여러분 어쨌든 이제 노동만으로는 성장하기 힘든 시대가 왔어요. 뭐 돈 많고 이미 재산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요, 우리 20대 카푸어 분들 그리고 카푸어를 꿈꾸는 분들 제 얘기 듣고 미친 저축을 해서 무리해서라도 집을 꼭 사세요. 집값이 당연히 안 오를 수도 있지만 자동차처럼 무조건 감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합니다. 하지만 집은 달라요. 웬만하면 올라요. 특히 마음의 안정이 대박입니다. 여러분 저 보세요. 저 정신 차려보니까 2억 벌었잖아요. 당연히 팔아야 내 돈이기는 한데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, 하지만 계속 오를 것 같은 이 기분이 있어요. 그리고 제 목표는 다음에는 꼭 서울에 집을 살 겁니다. 진짜 미친 저축을 해서 더 무리해서라도 서울에 집을 살 거예요. 그때는 모닝을 타도 상관이 없어요. 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.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욜로처럼 즐기면서만 살자. 나중에 나이 들어보세요. 그때 가서 돈 없는 게 제일 서럽고 제일 비참해요. 자식들에게 손 벌려야 되고. 우리 덜렁이 분들이 좋아하는 카라이프는 집 사고 뭔가 마음의 안정이 왔을 때 카라이프를 즐깁시다. 제가 다 경험해봤잖아요. 나중에 30, 40대 넘어가도 그때 주는 자동차 라이프가 또 있어요. 그 즐거움이 또 따로 있어요. 근데 저는 이 대출빚은 또 언제 갚냐 하는데, 아 장난이 아니네. 이거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나? 아 그리고 이 정도로 대본 쓰고 영상 찍었으면 구독 좀 눌러줍시다.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. 침이 다 마르겠네.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꼭 집을 먼저 사서 우리 다 같이 큰돈 봅시다. 주식 말고 집. 주식은 아우 장난 아니야. 주식은 하지만 부동산만이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상 재벌이었습니다. 아 근데 한정판 슈퍼카 이런 거는 가치가 하락을 안 하고 오히려 큰 돈을 벌긴 하네. 그러면은 집 말고 슈퍼카를 사야 되나? 어? 그런가?